예, 오늘은 11월 6일이에요. 오늘 주제는 교육도시 와이폰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 근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강의 강좌 새로 녹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강좌는 자바스크립트 기초부터 해서 스크립트 기초 초급이죠.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사이클JS와 그리고 텐스플로우JS라고 있어요. 텐스플로우JS 요거는 이제 AI, 머신러닝 하는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떤 앱 디벨로먼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거 새로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미 유튜브에 많이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새로 녹화를 해서 새로 녹화하는 이유가 녹화하고 지금 있는 유튜브 강의와 달리 이 비메오에 올릴 생각입니다. 비메오에 올리고 이거는 유료 강의로 할 거예요. 유료 강좌. 유료 강좌이고 이게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튜브 강의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올리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지금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올리진 않고 앞으로 녹화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비메오를 통해서 오픈에시 캠퍼스를 통해서 유료 강좌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소득 수입비하고 수입이 나오고 이 수입으로서 팀 주피터의 여러 가지 활동비, 운영비용, 운영비용을 조달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제는 교육도시와 아이폰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왜 재밌는 주제인가 하니까 3번 아이폰이 지금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고가의 제품인데 굉장히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교육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교육도시가 성공하려면 도시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따라서 시장 경쟁의 원리가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 경제 또는 경쟁의 원리죠. 경쟁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경쟁의 원리를 벗어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도시는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법인이고 주식회사하고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죠.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영리를 얻어야 되고 영리를 얻는 것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우수한 제품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육도시 역시도 교육도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생산 상품이라 그러면 재화와 용역이 되겠죠. 을 생산하고 이 상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쟁력을 획득해야 되고 한마디로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육도시가 발전하거나 존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전 및 존속.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도시가 생산해내는 그런 상품들보다도 더 우수한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아이폰하고 한번 스마트폰의 지존 스마트폰의 지존 하면은 아이폰이잖아요. 삼성의 갤럭시도 좋긴 하지만 뭐 지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죠. 스마트폰에 자동차의 지존 하면 자동차의 지존 벤츠나 또는 BMW 정도 되겠죠. 그럼 아이폰과 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벤츠나 BMW보다도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교육도시는 성공한다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라. 아이폰보다 좋은 스마트폰. 품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점에서. 그죠? 그럼 첫째 품질이 더 좋아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 디자인. 그죠? 미적 디자인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죠? 기타 등등. 그 생태계도 있어야 되겠죠? 생태계. 아이폰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구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 벤츠로 통일할까요? 벤츠보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요. 마찬가지 품질 등등이 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으면은 다른 것들, 다른 모든 상품들, 라면이나 과자나 생수나 콜라나 뭐 요트나 주택이나 냉장고도 다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일 센 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죠?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이폰보다 좋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이고 벤츠보다 좋은 자동차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아이폰보다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행하자는 거예요. 보다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못할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못해요? 해보죠. 왜 못하겠습니까? 우린 정말 천부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것보다도 더 잘해보자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이폰에서 일단 배터리도 마이너스하고 CPU도 마이너스하고 GPU도 마이너스하고 그죠? 디스플레이는 냅둘까요? 디스플레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리고 OS도 마찬가지. iOS라 그러나요? iOS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서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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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예요. 여기다 플러스를 넣어준 적 있구나. 플러스 이런 것들 마이너스를 해서 카메라도 마이너스하죠. 플러스. 카메라. 예예 예. 이렇게 등등을 마이너스해서 하나의 새로운 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시티폰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시티 교육도시니까 교육도시티폰이라는 걸 구성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아이폰보다도 더 좋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배터리가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해서 1.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굳이 배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만약에 도시의 모든 책상 도시의 모든 책상이라고 및 받침대라고 할까요? 받침대에 원격 충전 장치. 지금 아이폰도 원격 충전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이 같이 이번에 발매되잖아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일정 거리, 그죠? 일정 거리 이내에 무선 충전 기술이죠, 그죠? 무선 충전. 근데 이게 무선 충전 장치가 비싸지 않아요? 원리 자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볼까요? 와이어리스 차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폰도 이번에 와이어리스 차징을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 기술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차징되는 것도 그렇고 이미 표준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받침대, 모든 책상에다가 요걸 내장시켜버리게 되면은 굳이 배터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스마트폰에도 물론 아주 소형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배터리보다도
기존 배터리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다. 기존 배터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원칙상 받침대에 무슨 충전 장치를 설치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설치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설치 비용과 도시의 모든 책상, 받침대, 식당의 테이블 위,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에는 다 무슨 충전 장치를 설치한다. 인구 100만의 도시를 가정한다 그러면은 인구 100만의 도시에 10만 개의 무슨 충전 장치를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든 손만 뻗으면은 충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충전하는 돈이 훔쳐가면 어떡하느냐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이너스를 해보자는 건 뭐냐니까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스마트폰의 패러다임,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기기의 패러다임 바꿔보자. 다른 말로는 토대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토대를 바꿔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예전에 곰이 쫓아온 거 있을 때 곰이 쫓아오는데 곰과 두 사람이 산에서 두 사람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살아남는 방법은 옆에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산다. 그죠? 근데 곰은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사람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옆에 기업보다도 더 수익을 잘 내면 되는 거죠. 물건을 잘 팔면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는 것은 판매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곰이라고 하는 시장, 곰이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이 곰을 바꾸자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의 곰, 이 곰이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곰이, 곰 이꼴로가 토대. 혹은 하부 구조라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하부 구조. 그렇죠? 경제학 하부 구조라고도 하고 이걸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들이고 그리고 환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곰입니다. 이것이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이걸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로 바꾸기, 곰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이폰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곰이 지금 현재의 곰, 지금 현재의 어떤 문화 관습 습관 환경, 그죠? 기업 환경, 도시 환경, 생활 환경, 기업 뭐 도시 뭐 생산 생활 교육 등등의 환경입니다. 그죠? 이 환경 하에서는 절대 아이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이폰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난 1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아주 탄탄하게 이 곰에 대응하는 방법을 체득한 거죠. 그리고 곰을 바꾸지 않고는 아이폰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곰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육도시라는 거죠. 곰을 바꾸는 행위 구체적으로 그게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도시를 건설. 정확히 말하면 표준도시죠. 표준도시를 건설한 교육도시는 표준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토타입입니다. 표준도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토대와 하부구조와 문화와 관습과 습관 등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아이폰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터리를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이고 CPU와 GPU 디스플레이 등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CPU, GPU, 메모리 또 이것도 10분의 1로 줄여요. 1로 그러면 성능이 엄청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지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클라우딩 컴퓨터로 바꾸시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단말기, 터미널로만 역할을 하고 실제 연산작용은
중앙에 서버에서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통신 속도. 통신 속도에 따라서 이게 쉽게 말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죠. 어플리케이션. 속도 문제였는데 이걸의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속도 문제. 달리 말하면 통신 속도 문제죠. 통신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LTE5잖아요. LTE5는 반응 속도가 4에 비해서 10배 이상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등을 LTE5로 통합하자는 거죠. 그냥. 굳이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NFC 이런 것, 그리고 RF 이런 것들을 그냥 LTE5로 통합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속도 문제가 해결되고 따라서 CPU, GPU, 메모리 등을 10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쓰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iOS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아름다운 iOS. 리눅스 대체하는 거죠. 리눅스. 그 리눅스를 스마트폰마다 깐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눅스는 서버로 존재하는 거고 이 서버에 그냥 접속하고 있는 터미널로서만 스마트폰이 역할을 구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 리눅스 서버로 되죠. 뭐 데비안이 될 수도 있고 우분투가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의 기능을 주면 되는 거죠. 카메라는 나는 카메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아이폰의 가격에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이폰 가격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4,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게 이 시스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은 이제 확실한데 과연 품질 경쟁력이 따라가 줄 것인가? 저는 리눅스의 기술 수준,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죠? 클라우딩,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수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수준과 LTE5, 그죠?의 통신 속도, 그리고 decentralized application이죠. 데이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그죠? 이게 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블록체인 이러한 기술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기존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 가능하다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더랬어요.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럼 예전에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느냐. 첫째, LTE급의 5급의 통신라인이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지금만큼 우수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요 덱 기술이 없었어요. Decentralized Application 이거 프로그래밍 혹은 패턴 이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 최근에 나온 기술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의 펑션들을 웹에다 뿌려놓는 거예요. 펑션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뿌려놓는 겁니다. 요거 설명을 좀 더 약간만 될까요? 보통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프로그램 이퀄 펑션들과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죠? 요것을 하나로 요걸 하나로 이렇게 캔에다 깡통에다 딱 담아 놓은 거예요. 요게. 요게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펑션과 데이터를 그냥 가로를 제껴 버리고 웹에다 뿌려 버리는 거예요. 뿌려 버리고 실시간으로 불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우리 수업도 강의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기존의 아이폰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아이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으로서도 기존의 아이폰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아이폰이 갖는 모든 효용을 가지면서 아이폰이 줄 수 없는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지금은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나요? 내 스마트폰은 내가 쓴다는 거잖아. 폰을 내가 쓴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냥 도시에다가 스마트폰을 10만 대를 뿌려놓는 거예요. 대를 뿌려놓고 공유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데서나 슬랍에서 그냥 있는 스마트폰 그냥 도시에 어떤 뭐 자동 판매기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거기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쓰고 도로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넣어놓으면은 그 스마트폰이 뭐 이제 자판기 비슷한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판기 비슷한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곱팡이라고 불러요. 곱팡이라고 하는 어떤 요 시스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곱팡 openac.ai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자판기 비슷한 거, 편의점 비슷한 거예요. 편의점을 자동화 무인화 시켜놓은 거라 보면 비슷하겠네. 그렇죠? 이 머신에서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꺼내서 쓰고, 그리고 내가 도시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가 10분 1로 줄였잖아요. 이 배터리가 뭐 충전하기 귀찮거나 하면 도로 넣어놓고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 식별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쓰는 앱들을 어떻게 내가 다 새로운 스마트폰에다 설치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오픈해시죠. 오픈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오픈해시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지설 아이디라는 걸 제공해요. 지설 아이디는 누구도 위조, 변조할 수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스마트폰,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내가 켜면은 그 스마트폰은 나한테 최적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켜면은 내 친구에게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게 주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DAP입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 Programming이에요. 이거예요. DAP. 그죠? 그럼 스마트폰을 내가 소유할 필요도 없고 내가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고 어디서나 충전할 수가 있고 그죠? 도시의 모든 책상 받침대에 무슨 충전 장치를 두고 충전을 하든가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곱팡 머신을 쓰든가 그죠? 곱팡 머신을 쓰게 되면 무선 충전기가 필요 없게 돼요. 무선 충전기가 필요 없어. 이거 불필요. 혹은 무선 충전기를 곱팡 머신에 설치하고 머신에 내장하고. 이게 과거에는 이런 생각은 가능했더랬어요. 생각은 가능했지만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못한 이유 네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통신 속도가 안 따라가졌습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시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게 LTE5잖아요. 이건 실시간 통신을 지원해요. 두 번째는 서버의 클라우딩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클라우딩 기술, 클라우딩 서비스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DAP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Decentralized Application. 프로그램을 모듈별로 다 합쳐놓고 뭐 아리안글이나 MS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듈을 불러서 쓰는 기술이에요. 다음에 오픈해시가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으로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곰입니다. 새로운 곰이에요. 새로운 곰 혹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제는 요 다섯 가지가 구성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아이폰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코딩 실습의 프로덕트 메뉴 중에서 스마트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패드가 바로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다음번에는 그러면 아이폰보다 좋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벤츠나 BMW보다도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겠는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통해서 기존의 벤츠나 BMW보다 월등히 우수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그 전제조건은 뭐냐니까? 고무를 바꾸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고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고, 고무를 바꾸는 수단이 바로 교육도시. 감사합니다.